Welcome to Freddy Fazbear's Pizzeria, where fantasy and fun come to life. Hit it, guys.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공포 장르 인디 게임계의 한 획을 그었던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의 실사 영화이자 개봉 전부터 평론가와 팬덤 사이에 극명한 호불호가 나뉘었던 화제의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 리뷰입니다. Technically they're animatronics. What do they want? They want to make her like them. Bobby! 이 영화는 게임 원작자 스콧 코슨이 제작에 참여하였고 오로지 게임 팬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작중 거의 모든 장면들 속에 오마주가 담겨져 있어 팬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평론가들에게는 박한 점수를 받은 게임 원작 영화였습니다. 때문에 상반기에 개봉했던 슈퍼마리오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매니아틱하다는 부분만 제외하면 같은 노선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게임을 4편까지 구매했는데 무서워서 총합 6시간도 못해보고 구석에 유기한 전적이 있지만 플레이 영상이나 여러 분석, 해석들을 파헤칠 정도로 프레디 스토리에 미쳐있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한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상태였죠. 그런 시점에서 관람을 했을 때 제 의견은 진짜 배기 팬들 아니라면 꽤나 난이도가 있는 영화였다 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실사 제작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이 괴랄하면서도 귀엽고 키치한 느낌의 게임을 성공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제작사가 블루마우스 프로덕션인 것을 보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피데스데이, 인비저블맨, 블랙폰, 메간 등등 블루마우스가 추구하는 영화들에는 항상 잘 쓰이지 않거나 구현하기 어려워서 배제되는 소재를 바탕으로 단순 초자연적 현상 정도에 그칠 만한 가상 이야기를 완벽까진 아니더라도 나름 현실 감각 있게 연출하고 스토리에 잘 녹여내어 혹시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혹은 언젠가는 이런 비극이 실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여운을 남겨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포의 또 다른 장르를 덧붙여 도전적이고 신선한 면모를 드러내기까지 하니 블루마우스가 그동안 선보였던 스타일과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IP가 만나 과연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프레디 게임이 시리즈마다 시간대가 뒤죽박죽이어서 드러난 정보들을 모아 분석하고 진실을 파헤칠수록 새로운 퍼즐이 맞춰지는 형식이라 단순하게 플레이할 땐 평범한 공포 게임이지만 게임의 외적인 부분을 보려는 순간 미스테리 추리물이 되기에 이만큼 블루마우스와 잘 어울리는 소재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프레디들이 원작과 판박이다 싶을 정도로 적당하게 현실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하여 또다시 한번 건재한 폼을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작사에게는 이쯤하고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화의 플롯을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주인공 마이크가 어린 시절 납치범에 의해 남동생을 잃고 이후 부모님도 생을 마감하여 어린 여동생 에비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모가 계속 에비를 법적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던 마이크가 악조건 가득한 프레디 피자 가게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란 토끼 코스튬을 입은 성인이 아이들을 하나둘씩 납치하는 오프닝부터 작중 80년대에 벌어졌던 사건 때문에 폐업한 가게라는 설정을 언급하는 등등 원작 팬이라면 바로 그냥 고개를 끄덕일 만한 주요 사건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 사건들을 언급 이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고 대신 마이크라는 인물의 트라우마를 초점 삼아서 진행한다는 부분이 게임의 흐름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공의 트라우마로 스토리가 시작한다는 게 원작에서의 모습과 비슷하긴 하나 트라우마와 행동의 동기 그리고 인물들의 설정이 현실적인 연출을 위해 가족관계 자체를 아예 각색해놓아서 상대적으로 공감하기 쉬운 양육권 문제를 사건의 발달로 만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유입된 관객들도 어렵지 않게 이입할 수는 있었으나 원작 팬의 입장에서는 원작에서의 그 매우 자극적인 동기들을 제쳐두고 양육권 문제로 각색해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밋밋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프레디의 소설 버전 스토리도 게임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봐달라고 했던 원작자 스콧 코슨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평행세계의 느낌으로 나름 나쁘지 않게 각색된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자 가게에서 일어났던 80년대 사건들을 냅두고 마이크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바탕으로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감정선과 서사의 깊이를 위해 많은 설정을 포기하는 것 같아 아쉬운 감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엔딩 크레딧의 막바지에서 후속작을 암시하는 게임 사운드가 있어서 피자 가게 사건들은 2편에서 다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마이크의 조력자 역할로 바네사라는 여경이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가 원작에서는 시큐리티 브리치라는 프레디 시리즈의 끝자락에 있는 작품에서 첫 등장한 캐릭터라 1편의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와 시간대가 일치할 수 없는 시기인데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각색할 수밖에 없었던 마이크의 설정 덕분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든든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 덕분에 후반으로 갈수록 난잡해지는 사살을 바로잡는 미스터리 여주인공의 감초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의 여동생 에비를 비롯하여 원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심령 현상을 파티장의 미러볼 빛으로 독특하게 연출하여 키치한 감성을 살려낸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게임 스토리도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해서 가설만 가득한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환영을 본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심령 현상을 추측으로 내세운 경우도 많기에 딱 그런 상황들을 영화 속에 담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오마주 범벅이라서 충분히 의도했을 법한 장치 같았거든요. 여하튼 각색된 스토리 자체는 원작과 다른 부분이 좀 있지만 공식적인 미디어물로서 연출된 프레디를 통해 오히려 기존 서사에 디테일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잘 잡아서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서사가 난잡한 것에 커버 쳐줄 정도는 아니었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러닝타임이 좀 더 길었다면 스토리를 다방면으로 심도 있고 설득력 있게 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클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팬으로서 하고 싶은 말들이었고 영화 자체로서는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평론가와 팬덤 사이에서 극명한 호불호를 보이고 있는데 단순 팬들만을 위한 영화라는 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저 연령층을 노리고 제작한 작품이라 공포의 수위가 약간의 내성만 있어도 긴장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공포 장르로서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말 그대로 스토리 전체에 방대한 내용을 함축하여 한편에다 모두 담아내려는 것도 모자라 미스터리 형식의 연출로 밀고 나가 상당히 난잡한 구도의 서사를 보였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블루마우스가 호러 장르의 명가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듯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현실성을 스토리에 잘 녹여내기 때문인데 이번 작품도 그 부분에선 성공했다고 느꼈지만 원초적인 긴장감을 불러낼 정도로 핵심 IP 캐릭터인 프레디, 보니, 치카, 폭시의 비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연출이 치카가 컵케이크를 던져서 공격한다는 점과 폭시의 트레이드마크인 돌진 공격 정도밖에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 연령층을 노린 작품이다 보니 공포감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디자인은 정말 잘 뽑혔고 프레디의 크기도 상당히 압도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는 위압감이 있었기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의 연출이라도 한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결론적으로 장르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연출에 힘을 주기보다는 원작 게임의 스토리에 디테일을 더하고 오마주를 응용하는 것에 집중한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모든 부분에 2% 정도만 더 신경 썼어도 서로의 단점이 보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독의 역량부터 영화 제작에 처음 참여해보는 스콧 코슨의 경험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나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긴 합니다. 그저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죠. 영화의 평점이 어찌되었건 팬덤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한 작품이다 보니 일단 흥행은 성공했으며 이대로 인기만 쭉 유지해주면 올해 개봉하는 공포영화 중 최고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기에 후속작에서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강조하지만 이 영화를 관람하고 싶으시다면 스토리 요약이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머리에 담아두시고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리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